안녕하세요. 특장 트럭을 멋지게. 특장 트럭 전문 제작회사 3축코리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크레인 집게차로 집게를 장착한 후 방통을 제작하여 재활용 수집 차량으로 사용되는 트럭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파비스 6.25 초정축 가구 차량으로 280마력 5.5톤 프랜시스 6단 수동 변속기 축강거리 4900mm입니다. 크레인 집게차의 경우 중량 짐을 싣기 때문에 전축을 장착합니다. 소개해드릴 차량 4대 모두 일반 키트 3단백으로 장착하였습니다. 이 차량의 방통 사이즈는 길이 5040mm, 너비 2220mm, 무피 2430mm입니다. 집게는 광림에서 장착하였고 모델명은 KN1204XL입니다. 집게차의 경우 아웃리거 설치하여 집게 사용 시에 차체를 고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닥 아랫면에 크로스 목재를 넣어 갈비살 보강해 주었습니다. 내부 바닥을 보면 사이드로 약간 아래쪽으로 단차를 주어 배수가 용이하도록 하였고 뒤쪽에 발판 설치하여 내부로 들어갔다 나오기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조수석도 끝에 배출구 설치하였고 문 잠금 장치를 스프링 게이트로 선택하여 쉽게 풀렀다 잠글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화물 운수 사업법에 의거 주행 중이나 충격에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자동 덮개 설치하였습니다. 방통 무늬는 사각형이고 색상은 강렬한 빨강으로 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빨간색 차와 방통색만 다르고 똑같이 제작된 차량인데요. 색상이 시원한 파랑입니다. 이제 방통 집게차도 컬러풀해져서 너무 멋지네요. 이 차량은 현대 파비스 극초장축 플러스 8.3, 300마력 8톤, ZF 6단 수동 변속기, 축강거리 6300mm입니다. 방통 사이즈는 길이 6940mm, 너비 2285mm, 높이 2430mm입니다. 집게는 히아부에서 장착하였고, 모델명은 12000XG입니다. 방통 내부를 보시면 바닥 사이드로 비스듬하게 마감하여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뒤쪽에 각 파이프 용접하여 나오기 편리하도록 발판 설치하였습니다. 자동 덮개 설치하였고 방통 무늬는 사각형이고 마름모로 철판 용접하여 세련된 디자인의 방통을 완성하였습니다. 배출구는 운전석 쪽 맨 뒤쪽으로 설치하였고 철판에 홈을 내 잠금 장치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액시언트 크레인 집게차입니다. 이 차량은 현대 액시언트 초장축 저상 카고 차량으로 430마력, 13톤, 자동 변속기, 축강거리 6800mm입니다. 집게는 동양에서 장착하였고 모델명은 SSN28002입니다. 방통 사이즈는 길이 7680mm, 너비 2270mm, 높이 2450mm입니다. 내부 철판은 네마 모광이 강한 특수 열처리 강제인 하독스 철판으로 그 어떤 가혹한 환경에도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시켜줍니다. 각을 맞추는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였고 바닥과 옆판 맞닿는 곳에 철판을 덧대주어 더욱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앞쪽에 배수호를 내어 배수가 용이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뒤쪽으로 내부 작업 후 올라오기 편리하도록 발판 설치하였습니다. 자동 덮개 설치하였습니다. 옆판은 자동차 구조 채용으로 사용되는 철판인 아토스 철판으로 타였고 방통 무늬는 사각형으로 하였습니다. 방통 앞쪽으로 사다리 발판 설치하였습니다. 먼저 녹발생을 막고 내식성을 높이기 위해 FC 프라이머로 도포 작업을 하였습니다. 원정 건조 후에 상도 페인트로 마무리해 주었습니다. 배출구는 운전석 쪽으로 내었고 스프링 게이트로 잠금 장치 설치하여 편리하게 하였습니다. 관사티 법적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선팅도 하였는데요. 당사에서는 블랙박스 선팅, 내비게이션 등 기타 장착까지 원스톱으로 설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크레인 집계차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특정차를 제작해야 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당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재로 더욱 꼼꼼하게 작업하여 퀄리티 높은 멋진 트럭으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Chip Korea.